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정리를 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졸업생을 여기서 만나니까 내가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막 헛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비도 오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서영신 씨도 여기 있지만은 늘 대학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이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대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사회. 그러니까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후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 실력을 갖추는 곳, 정말 좋은 인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는 곳, 이것이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흥 아카데미의 슬로건을 보니까 대학 이상의 대학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대학 이상의 대학이 무엇일까? 그 대학을 맞춰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미래 사회의 지도자도 양성해야 되지만은 바로 현재에도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는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지금 지도자가 되지만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여기서 되기 위해서 좀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고기를 가지고 주제를 내세웠지만은 물고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 못하니까 물고기를 빗대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물고기가 사는 환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는 환경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해답이 바로 거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고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00m를 달리기 시작할 때 선수들이 달린다고 해서 막 달리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준비 운동도 하고 워밍업을 하죠. 그래서 이 워밍업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가령 이 시간에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생물이 뭔가에 대해서 생물을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에 대해서만 한 학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생물이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한두 시간에 그두 학기 것을 다 하려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다는 못하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 책을 찾아보면은 금방 알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처음 환경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제목은 생태와 환경이라는 책인데, 책의 제목은 Essential of Ecology, 생태학의 핵심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서울대학에서 번역을 할때 생태와 환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저자가 타일러 밀러라는 분인데, 이분을 내가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196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연구원으로 들어있을 때 이분이 전공했던 과목은 금속학이었습니다. 금속 부식학. 그 분야를 가지고 학위도 받고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대학에 지질학 연구소에 코이 박사라님이 와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를 하는 시간에 강의하는 한 시간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환경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 그런 것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문제였지만은 환경의 중요성은 별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환경 문제가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은 1950년도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바로 레이첼 카슨, 침묵의 범을 쓴 레이첼 카슨 여사가 이 환경 문제에 생물이 막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DDT가 사용되는 그 내용에 의해서 새들이 죽어가고 있고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여잔데 공무원이었어요. 농림수산직의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이 현장에 나가서 물고기가 왜 죽어가는가, 새가 왜 죽어가는가를 보는데 봄이 되면은 새들이 막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해 봄이 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새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물고기도 물속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원인은 DDT가 작용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죽게 되고 또 그 물고기를 먹고 새들이 죽게 되고 하기 때문에 봄이 되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먼저 읽으라고 그러고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의 환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이 코이 박사가 그런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니까 여기에 밀러 씨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환경 문제는 크질 않았었는데 뭐 그 말이 그럴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들렸어요. 그분에게는 밀러 씨에게는 뭐 그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냐 앞으로 환경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 코이 박사를 찾아가서 지금 강연을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심각하게 갑자기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여러 가지 또 한 번 강조를 해주니까 이 밀러 박사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 부식 금속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금속학을 예, 좀 잠깐 쉬고 한 6개월 동안만 내가 한번 알아볼란다고 그래서 정말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전공한 것을 뒤로 놔두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모든 자료를 당시에 나온 모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6개월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의 전공을 그냥 제쳐놓고 이때부터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생태학 책, 환경과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생태학 교재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책 40권을 만들게 되고 또 이런 책이 6개 나라에 번역이 돼서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이 매우 그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림이 많고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알기 쉽게 되어서 혹시 이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마 헌책도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들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그림도 좀 있고 몇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인용한다. 이 책을 인용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교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환경이란 말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environment 이렇게 환경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환경이란 말이 우리가 늘 말하기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뭘 환경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생태학에서나 생물학에서는 생물체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 그들이 살아가는데 성장하는데
생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환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물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공기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먹는 먹이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같이 사는 생물들이 같이 사는 경쟁에 사는 동식물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요인들을 우리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우리 사람도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이 다 환경이죠.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매우 더웠어요. 매우 더워서 뭐 견디지 못할 정도 저도 뭐 참을성도 없기도 하지만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렇게 더워가지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미 기후가 올라간다. 기후온난화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학자들이 예측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좀 싸늘해 저 온도가 내려가니까 아주 사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환경이에요. 이 기후도 환경이지만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음식이나 토양이나 이게 모두가 다 환경인데 이게 사람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 학교에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만은 물고기보다도 동식물이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이 몇 종이나 되냐 하면은 약 170만 종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의 종류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약 한 4천 종 정도가 이름을 가지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럼 물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물고기는 170만 종 가운데 물고기의 종류의 수는 약 2만 8천 종이 있습니다. 2만 8천 종.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약 한 1200종이 되어져요. 1200종이 되고 또 그 가운데 바다 물고기가 한 1000종 그리고 민물고기가 한 200종 이렇게 되어지는 종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물고기에 대한 환경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그 환경을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런 환경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 이걸 natural environment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연 환경은 우리가 자연이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연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 이런 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다는 말도 자연하고는 관계없이 말하잖아요. 이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냥 꾸밈이 없다 하는 말로 우리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환경의 자연은 사람의 손이 절대 가지 않는 것 조금도 가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환경 이걸 우리는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것으로 햇빛도 그렇고 또 흙도 그렇고 또 물도 그렇고 나무도 사람의 손도 가는 거 있지만은 숲, 산이 있죠. 물론 사람이 뭐 등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또 가더라도 아주 적은 그런 지역을 우리는 산이나 바다나 이런 숲이나 이런 걸 우리는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은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연 환경의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강조하겠지만은 물질과 에너지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물질이 있고 에너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볼 때 자동차 움직일 때 자동차의 여러 가지 그 철제로 구성되고 있는 모든 부속들은 물질이에요.
그러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름이라는 기름이나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움직이게 되는 거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의 세포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모여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이런 몸으로도 구성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 몸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있어야만 힘이 있어야만 내가 내 몸을 버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 물질과 에너지라는 말은 어디나 다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연에도 물질과 에너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연의 물질은 그 나무나 또 토양이나 햇빛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물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만은 에너지,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의 에너지의 기본은 어디가 있을까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 이것으로 식물들이 다 자라게 되고 또 식물들이 여러 가지 다른 동물에 의해서 먹히면은 다른 동물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자연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는 저절로 물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라는 것이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연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토양으로 갔다가 식물로 갔다가 돌아가고 있어요. 물질이 순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에너지도 거기에서 나오고 그대로 자연적으로 좀 에너지고도 소모가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자연인데 비해서 또 하나의 환경 가운데는 사람이 좀 이용하려고 반쪽은 좀 이용을 하고 반쪽은 자연으로 되어 있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을 순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순치 환경의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가령 농장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또는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는 반쪽은 자연이 있어요.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비료도 주고 또는 트랙터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좀 넣어주고 있어요. 넣어주면서 농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쪽은 사람이 이용하고 반쪽은 자연이 이용하고 있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자라고 있고 또 동물이 그걸로 인해서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오염물질이 나와요. 농장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순치 환경이 됩니다. 반은 어느 정도 저절로 돌아가지만은 반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곳을 우리는 순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인조 환경, 인공적인 환경, 사람이 만든 환경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 도시는 사람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연이 아니죠. 사람의 손이 다 갔어요. 공항, 도로, 또 이와 같은 것들은 항만,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시흥시청의 건물도 인조 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이 환경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조 환경인 이런 환경이 유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게 되겠어요? 아까 자연 환경은 자연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나와가지고 다 스스로 이용이 되고 조절이 되고 돌고 있고 순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조 환경은 이 도시에서 물질이 나옵니까? 만들어지지 않죠.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자연 환경에서 가져와야 돼요. 자연에서, 숲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여기서 가져와야만 이 인조 환경이 도시가 유지가 되어지게 되죠. 에너지도 그러죠. 에너지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모든 게 다 에너지인데 이러한 에너지도
태양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화석 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오염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폐기물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이 이용할 수 없는, 다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반드시 인조 환경에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도시라든지 사람이 만든 그런 환경에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환경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순치 환경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크지를 않고 아주 적지만은, 인조 환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많아가지고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인조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 환경의 문제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연 환경 속에 들어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도시 환경, 인구 수가 늘어나고 증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환경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염물질이라든지 또 온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지구 환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아까 드린 대로 1900년대 후반에 와서부터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환경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가 크게 말할 때 이제 공기를 말할 수 있겠고, 대기권이라 지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대기권, 공기가 되어지게 되겠는데, 이 공기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또 곤충도 살고 있고, 우리는 이 공기 안에서 숨도 쉬고 살고 있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또 수권, 지구에는 물로 된 그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물로 된 환경이 바다, 강, 호수, 이게 바로 수권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또 따로 있어요. 지구 환경을 보게 되면 지구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대기권이 있고, 또 물권이 물로 된 그런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직권, 토양과 암 속으로 된 그런 환경도 있어요. 토양 속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땅, 암석, 이것도 하나의 환경인데, 여기에도 땅 속에도 생물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렁이라든지 땅 속에 살고 있는 적은 미세한 곤충이라든지 이러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땅속 환경도 매우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지구의 핵심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구 환경에 포함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지구 환경을 크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생명이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 제가 직접 그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든 에너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소스는, 근원은 태양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몸을 버티고 있는 것도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잖아요. 밥을 먹고 식사를 해서 힘을 내는데, 음식이나 밥이 그 에너지는 어디서,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한번 만들어져서 나가면은 절대 없어지질 않고 그것이 변화되기는 하지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에너지, 동물이나 생물이 내는 에너지는 식물이 맨 처음에 만들어져요. 식물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광합성 작용.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다 공부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광합성 작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 광합성 작용이란 말은 태양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가지고
식물 전체가 받습니까? 식물은 뭐가 받아요? 잎사귀 속에 뭐가 있죠? 엽록체가 있죠. 파란 색소. 우리가 식물을 보면 파랗게 보이는데 그 파랗게 보이는 것은 누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파란 것이 아니라 잎사귀 속에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엽록체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 속에서 뿌리에서 올라온 물하고 합쳐가지고 탄수화물, 포도당과 같은 가장 간단한 포도당 같은 것을 식물의 잎사귀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 포도당 속에다 뭘 저장하고 있냐면은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포도당 속에다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근데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들어와서 그 탄수화물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아주 쉽게 말을 해서 당뇨병 환자가 에너지가 없어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금방 당을 주지요. 그 당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식물이 만들어낸 최초의 에너지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냈냐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냈냐면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태양에서 식물로 와가지고 식물은 산소를 내고 CO2를 받아서 에너지를 거기다 저장을 하면은 그 식물을 다른 동물들이 먹어요. 사람도 그 식물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근육이나 우리 몸속에다가 당을 저장해요. 간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저장을 해요. 근육 속에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때, 우리가 걸어갈 때, 달릴 때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낼 때 바로 이 몸속에다 저장해 넣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걸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낼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태워야 돼요. 태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게 달리게 한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하면 좀 막 숨이 가쁘지 않아요? 왜 가쁠까요? 산소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많이 들어와야만 그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가쁜 거예요. 막 100m 달리면 막 가쁘죠? 더 많은 산소를 넣어야만 빨리 태워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력.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힘이 모든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지구로 떨어져서 다시 토양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식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 힘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만약에 다 날아가 버리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하면은 자꾸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힘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생태학이란 말을 했는데 이거를 에코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태학의 뜻은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코란 말하고 로고스란 말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데 라틴어로 에코란 말은 원래 뜻은 오이코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이다 하는 말이에요. 집. 우리가 경제도 에코노미 그러죠. 에코란 말을 많이 쓰고 또 에코센터란 말도 쓰죠. 이 에코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집이다, 하우스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 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집 안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는 더 넓게 보면은 환경이다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에코, 이것은 집이다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냥 집이란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흔히 많이 쓰는 것은 환경이다 하는 집과 같은 사람이 사는 걸 보호해주는 환경이다 하는 그런 말이 에코란 말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고스란 말이 합쳐가지고 에콜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로고스란 말은 사이언스다 이렇게 말하게 된 과학, 학문이다 하는 그런 말로 환경의 집에 관한 학문 또는 환경에 관한 학문 이걸 우리는 에콜로지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를 영어로 에코노미 그러죠. 에코노미. 그때 에코도 역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란 말에서
에코가 들어있고, 노모스, 에코노미 할때그 노모스란 말인데, 이 노모스란 말은 관리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코로지와 에코노미는 그 어원은 같은 데서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생태학,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의 학문을 우리는 생물학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게 문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 안에 있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대강 몇 년이나 될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지? 우리 흔히 과학에서 말할 때몇 년이라고 그러죠? 지구의 연대. 예, 가까이 갔는데, 대개 이제 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대는 46억 년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오래됐다 하고 그냥 애매하게 알면은 나중에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조금 힘드니까, 지구의 나이는 지금 46억 년이다. 이건 아주 과학에서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다음부터는 46억 년이라고 딱 지적해서 말하면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지구의 연대 아시겠죠?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46억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지구 안에 생물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생물체, 지구 안에서 생물이 만들어진 연대. 이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서 또는 종교가에 따라서 다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내용은 떠나서 과학에서,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생명체가 제일 만들어진 것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10억 년이 지난 35억 년에서 37억 년, 이때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연대가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46억 년, 10억 년이 지난 약한 35억 년에서 37억 년, 이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화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화석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좀 연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거의 가까이 지금 들어가게 되죠. 36억 년 전, 10억 년 동안에는 그 생명체가 없었는데, 이제 무기물들이, 탄소나 수소나 질소나 유황이나 이런 무기물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처음에 본 사람은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본능 가운데 호기심이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아마 이건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도대체 생명체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뭐 처음부터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문부터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최초로 만들어진 생명체는 매우 복잡한 생명체가 아니라 매우 간단한, 매우 단순한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매우 간단한 생명체가 뭐냐면은 세포로 된, 한 개의 세포로 된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를 한 개의 세포가 된 생명체가 있는데, 이것을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런 단세포 생물 중에서도 더 간단한 것은, 우리가 세포의 모든 세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이 들어있는데, 핵이 없는 생물체가 있어요. 핵이 없는 생물체. 그래서 이런 생물체를 가장 원시적인 생물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체를 우리는 원핵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원핵 생물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생물이 원핵 생물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박테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박테리아가 한 개의 세포이면서도 하나의 세포로, 핵이 없어요.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핵 안에 들어있지 않고 세포 안에 흩어져 있어요, 유전자가.
박테리아도. 그래서 이런 생명체를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지구상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화석으로 나타난 지층에 봐도 꼭그 연대에 가서 지층에 가서 그런 단세포로 된 원핵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다른 세포는 없고 그런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알기보다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과학이 뭐냐? 과학적 방법, 과학적이다 늘 말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호기심이 있어.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 하죠. 사과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냥 우리는 흔히 떨어지는 것이다 알지만은, 뉴턴은 왜 떨어지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이게 바로 과학자의 시작이다 이거죠. 과학자의 경우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과학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막 물어보죠. 이건 뭐야, 아빠? 엄마, 이건 뭐야? 그럴 때, 아니, 너 그런 거 몰라도 돼. 귀찮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과학자가 되는 어린이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소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 질문 좋다. 뭔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과학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과학은 문제에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못 찾으니까 임시적으로 하나의 답을 내요. 머릿속에 상상해가지고, 아, 그럴 것이다. 사과에서 떨어지면은 틀림없이 아래에서 뭐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건 실험 안 해봐도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학에서는 가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에서 실험한다 그러죠. 그 실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방 뭐 시험관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은 문제에 대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험이라고 그래요. 실험해 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그 가설하고 맞을 수도 있고 가설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은, 실험을 했는데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틀리는 거예요? 가설이 틀린 거예요. 실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또 다른 가설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실험과 관찰을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하고 맞춰보고, 맞춰서 또 틀리다 그러면 또 다른 가설을 내세우고 또 실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결과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되겠어요? 또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 여러 번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그때 사실이다. 팩트다. 과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을 찾아내는 활동을 우리는 사이언스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거쳐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핵이 없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걸 진핵세포라고 그래요. 핵 안에,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세포가 있으면은 그 안에 둥그런 핵이 들어있는데, 이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진핵세포다. 이렇게 말하고, 한 개의 세포로 된 생명체가 활동하는 그런 생물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메바라든지, 또는 집신벌레라든지 연두벌레라든지, 이건 세포 하나가 그 안에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단세포 생물이 그 다음에 더 점점 진화해서 발전해 가지고 변화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된 생물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또 가정을 세우고 보니까 그 단계에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했던 연두벌레나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걸 제외해놓고는 모두가 다 다세포 생물이에요. 사람도 다세포 생물이에요. 이렇게 변화해온 단계를 거쳤다 해서 우리는 이걸 진화라, 생물의 진화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질 가운데 아주 모여서 원시적인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시적인 생명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핵이 없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더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물체가 변화되어서 오늘날 46억 년을 지나왔다. 그 가운데 약 한 37억 년, 35억 년 내지 37억 년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생명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오는 단계로 오늘날 많은 생물이 만들어졌다.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지금 떠났어요. 과학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말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힌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하고 내기를 많이 해요. 내기를 할 때 무슨 내기를 하냐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가 먼저일까요? 배 달걀이에요. 예? 아니 막 가까이 대답을 했어요. 이제 뭐냐 하면은 달걀은 뭐냐 하면은 닭의 난자예요. 난자. 알 세포예요. 난 세포. 그리고 닭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되어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되어서 하나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생물학적으로, 생물학 이건 생물학적으로 훨씬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먼저니까 알이 훨씬 먼저예요. 이건 난자니까, 세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질문하면은 그럼 분명하게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체가 진화해 오는 단계를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환경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구 우주 안에 수십억 개나 되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많은 별들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의 별들이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 안에 들어가는 별인데 지구는 자 태양에서부터 가까이 몇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와 비슷한 별들 가운데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바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보면은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것이 수성이고 그 다음 떨어져 있는 것이 금성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어요.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 어떤 별입니까? 금성이에요. 금성.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장 가까이 반짝반짝 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별. 그게 금성이 됩니다. 지구에서 제일 가깝고 쌍둥이 별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태양 쪽에 금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리고 그 지구보다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 가장 많은 관심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 우주 안에는 별들도 별들에도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 과학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탐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주 탐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갔다 왔지만은 화성에도 가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금성도 가려고도 그러고 오늘 아침 테레비를 보니까 목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찰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도 목성에도 수증기가 있다. 수증기가 있으면 물이 있을 것이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가장 관심은 생명체예요. 우주 탐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우리 지구와 같은 지구에 그런 별이니까 가까이 있는 별이니까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만 일생 동안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생명이 있냐 없냐 나중에 어떻게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제일 가까이 있는 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성과 바깥쪽으로는 화성이 있는데 한번
지구 환경하고 화성과 금성을 한번 그 대기적인 환경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지구가 어떤 지구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의 시작은 46억 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은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원시적인 그런 생물체가 나오는데 이게 한 35억 년 전이 되죠. 그리고 육지, 물 속에 많은 생물들이 있다가 육지의 식물들이 번성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가 됐냐면 약 5억 년 전에 고생대 5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석탄을 캐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석탄기라 이렇게 말하는 5억 년 전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육상에 파충류가 번성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연대로 보면은 약 한 1억 8천만 년 전 이렇게 파충류가 지구를 번성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마지막이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룡이 멸종을 하게 돼요. 멸종을 한 때가 약 한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은 현생 포유류,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약 6천만 년 전에 지구를 지배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 오늘 우리와 같은 현대인을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현대인이 지구상에 화석으로 나타난 그 연대를 추정해 보게 되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큰 차이는 그중에 일반적인 것은 약 한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대인이 나왔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가 6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발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화석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과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46억 년이라는 역사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그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46억 년을 1년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1년 365일이라 봤을 때 1월 1일 0시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4월 1일쯤에 가서 아까 말했던 아주 원시적인 세포,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세균이 그때 가서 만들어 4월 1일쯤 되면은 지구에 가서 그런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5억 년 전이 되면은 식물이 육상에 가서 번성한 때가 있었어요. 막 고사리라든지 큰 양치 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구에 번성한 때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석탄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1년으로 보면은 5억 년 전이 11월 29일에 해당이 돼요. 훨씬 뒤지요. 그리고 파충류가 번성했을 때가 12월 18일이에요. 그리고 6천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진 그때가 그리고 포유류가 나타난 때가 12월 27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인류는 지구에 언제 남았느냐? 6만 년 전이면은 12월로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오후 10시에 해당이 돼요. 6만 년 전이. 그러니까 서기 2000년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적은 아주 순간 몇 초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기를 여기다 비한다 하면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의 역사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구의 역사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구에서 인류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지구를 망치고 있는 바로 원인이 사람이에요. 과거의 동식물들은 지구상에 살았지만은 지구를 망치는 그런 일은 안 했는데 사람이 인류가 나와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너무 많이 개발을 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자원을 섭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지금 여기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 이 생태학 원리라는 책을 쓴 그 밀러라는 분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도대체 지구 환경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의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적인 생태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야 돼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며칠이 됐건 또는 몇 달이 됐건 한 1년이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새 우리는 청년들이 실업 때문에 지금 직장을 찾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생을 하지만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제게 해야 될 일을 정확히만 찾아내고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필요도 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분들께서 지금 가정에도 있고 또 이렇게 환경단체에 있어서 환경해설사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여러 분야로 있지만은 해야 될 일을 꼭 찾아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바로 하게 된다 하면은 꼭 우리는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목표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 이 시흥 아카데미가 그렇게 나가는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뭐 다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런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여기에 모습이 다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르고 경력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물체를 보면은 모양과 기능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모양이 있으면은 하는 일이 있어요. 가령 호흡하면은 숨쉬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면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도록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말은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남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 자 앞서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 지구 환경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류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지구 역사로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지구를 영원히 좀 더 오래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손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구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 없지 않는가. 지금 UN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지구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장 빠른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지금 장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길게 봐도 100년 정도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나 죽을 때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마 지구 온난화 문제 다가온 것 보니까 보통 심각하게 지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이 환경 단체에서도 일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더 연장시킬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다 하면 이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런 점을 우리가 우리 지구 환경을 통해서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양 쪽에 금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보다 더 바깥쪽에 먼 곳에 화성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기 조건을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금성의 경우에는 98% 거의 대부분이 CO2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화성은 95%가 또 역시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 이걸 좀 가리고 왔어야 될 텐데 가리지 않고 지금 여기다 답을 내놔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몇 퍼센트가 들어있어요? 아유 어떻게 잘하시네요. 0.03%. 이건 꼭 외워둬요. 0.03%.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얼만데 증가하냐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0.03%인데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를 지금 우리가 지금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자꾸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하는 게 세계적인 그런 그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면은 금방 왜 지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적고 화성과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많은가? 이게 바로 질문이라고 그랬죠. 의문, 호기심,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아마 이걸 여러분이 이 시간 가졌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과학자가 될 소질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어떻게 되냐면 질소는 지구가 거의 80%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질소를 우리가 들어마셨다 내쉬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소와 그런가 하면은 금성과 화성의 경우에는 질소는 적게 들어있어요. 그 대기 조건에 이렇게 적은 양이 들어있고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금성에는 극미량이 들어있어요. 아주 적은 양.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 들어있고 화성의 경우에는 산소가 0.13%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구의 산소는 몇 퍼센트죠? 어휴, 잘하시네요. 그냥 20%입니다. 20%.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퍼센트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혹시 해설사로 계신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구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는 20%, 이산화탄소는 0.03%.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 좋고 또 연결시키기가 매우 좋은데 왜 지구에만 이렇게 산소가 많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알고 싶고 풀어내야 돼요. 이것도. 그런가 하면은 표면 온도. 표면 온도는 금성의 경우에는 섭씨 477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연평균 표면 온도.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지만은 지난번 더울 때는 30도가 됐잖아요. 30도가 넘어갔지만은 1년을 쭉 평균 내보면은 지구의 온도는 14도입니다. 14도.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영하로도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화성,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의 경우에는 평균 마이너스 53도입니다. 53도.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건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태양에서 거리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금성의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477도. 화성은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태양열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평균 53도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화성이나 금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찾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이런 조건인데도.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얼마냐면 14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가지고 14도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30도만 넘어가도 못 견딜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딱 중간에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지구의 기온, 온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온도가 1도나 2도가 평균 올라가면 우리가 못 견뎌요. 이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2040년이나 50년 후가 되면은 2, 3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2, 3도가 올라가면은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수증기의 증발량이 많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바다 수위가 올라와요. 바다 수위가 올라오면은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바닷물 속에 잠겨가지고 투발루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호주 가까이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는 국가를 포기해버렸어요. 바다에 잠겨가지고. 그만큼 바다 수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 쉬운 갯벌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안쪽으로 옮겨가지고 사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지금 뭐 이건 농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는 기압. 기압의 경우에도 지구는 일기압이에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압이 일기압인데 금성의 경우는 90기압이면 기압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못해요. 무거워가지고 걸어가지도 잘 못하고 그럴 정도가 되고 화성의 경우에는 0.0064기압이면 둥둥 뜨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주 여행하는 분들 뭐 지금 달에서도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날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기압이 낮아지면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일기압이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소. 이 산소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금성이나 지구, 화성이나 똑같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태양에서 떨어진 그런 별이어서 똑같은 조건에 46억 년 전에 출발을 했지만은 지구의 경우에는 아까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물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 가운데 세포로 된 생명체 가운데 엽록체를 지닌 세포가 만들어져요. 바다에서 그 엽록체로 된 아주 단세포 생물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남조류라는 세포체가 살아있어요. 남조류 단세포로 되어 있는 핵이 없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원핵세포에는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세균, 박테리아와 남조류 두 종류를 들으면 되겠어요. 남조류와 남조류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이 남조류에는 엽록체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광합성 작용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작용이 CO2,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빨아들이고 거기에서 녹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뭘 만들어내죠? 산소를 만들어내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남조류가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포체가 식물들이 바닷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대기 중에 이렇게 처음에 많이 들어있던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녹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물이 빨아들여서 CO2는 점점점 감소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억 년이 지난 다음에 육상 식물이 번성한다고 그랬죠. 그때 지구상에 많은 식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매우 활발하게 해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녹말을 만들고 식물체가 거대해지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5억 년 전에 이미 지구상에 20%의 산소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그 환경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했어요? 식물이 했어요. 식물이. 그럼 그때만 했냐 하면은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는 산소는 우주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산소가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식물에서 나왔습니다. 식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럽니다. 갈 때 식물을 보면은 인사하고 가라.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가 어디서 나오는 식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식물을 막 꺾어버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식물이 우리가 숨쉬게 만들어졌다.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90% 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식물들이 다 붙잡아줬어요. 붙잡아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맨 처음으로 만들어낸 생물이 바로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식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붙잡아주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주는 이런 역할을 식물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식물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막 산을 베지요. 나무를 베지요.
또 지금은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소가 열대우림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대우림에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열대우림에 너 지금까지는 그대로 지나왔지만은 그 나라도 경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열대우림을 깎아내고 있어요. 그러죠? 깎아내다 보니까 산소가 나오는 것,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 이런 양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엔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데, 아니, 자기 나라 살려면은 그 경제적인 이용을 해야 살기 때문에 그걸 막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방침이 바로 유엔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도 막 개발하는 것,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시흥이 그래도 주변에 산림도 있고,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서, 벼에서, 이런 농작물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가 바로 이 시흥시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시흥하고 대기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도시 딱 들어가면 좀 답답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구 환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지구를 지구답게 만든 것은 누가 했냐면은 생물체가 한 거예요. 생물체가. 지구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지구 속에 들어있는 식물과 동물을 비롯한 이런 생물체가 이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생물과 환경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물과 환경은 분리할 수는 없어요. 생물이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생물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구 환경은 지구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 환경, 그중에 녹색 식물이라든지 이런 식물과 또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만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 환경이 얼마나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생물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뭐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다 배웠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복습 삼아서 지금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뭔가, 생명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돈이고, 또 어떤 명예고, 권력이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무엇이 생명이냐? 이렇게 뭐 말을 하면은 간단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이 뭔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 우리는 생물체, 사람도 생물체지요. 생물체가 뭐냐? 생물체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세포로 되어 있거나 다세포로 되어 있거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포체가 바로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다. 아주 한계로 된 생물체도 있지만은 많은 세포로, 수십억 개나 되는 그런 세포로 구성된 생물체도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명체는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대사작용이다, 메타보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타보리즘이란 말은, 대사작용이란 말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내는 작용을 우리는 대사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제일 처음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에너지가 태양에서 식물로 광합성 작용에서 만들어진 그런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에너지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되어서 식물체에 들어 있으면은 이것을 동물이 먹어요. 그럼 동물의 몸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역시 그대로 들어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소고기 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식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게 다시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나중에 에너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유기물을 만드는 작용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작용, 합성작용이죠.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 그런 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을 들어있던 에너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 몸속의 세포 안에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다가 이걸 태워야 돼요. 태우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태우려면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의해서 호흡으로 들어마신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세포에 들어가서 산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태워요. 태우면 그것이 에너지로 나와요. 에너지로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는 호흡작용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또는 우리는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이화작용이다. 동화작용에 대해서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모든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식물과 동물에서 다 이런 작용이, 대사작용이 일어나죠. 생명체가 아닌 물체에서는, 생명이 없는 물체에서는 이런 대사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체만 대사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이런 물체를 보면은 이런 자극을 주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나 생물체는 자극을 받으면은 그 자극이 신경으로 전달해가지고 뇌에 가서 그걸 느껴요.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은 운동이나 반응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신경이 있어가지고,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물질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생물체는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징을 보일 때 우리는 생물체,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정한 모습을 지니려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런 성질을 항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의 체온이 36.5도다 그러면은 추울 때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기 몸에서 더 열을 많이 내야 돼요. 내야 되고, 더울 때는 땀을 내서 더 열을 발산시켜야 되고, 이런 작용이 생물체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에. 근데 이러한 항상성이 조금 이상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병이 되죠. 막 고열이 생긴다든지 막 오한이 막 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름에, 아니 겨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떨잖아요. 덜덜덜 떠는데 이 떠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서 열을 발산시키니까 떨 때는 그냥 떨고만 있지 말고 더 많이 떨어요. 운동을 더 많이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호. 그런 성질들이 모든 생물체에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생물체들은 생식하고 발생을 한다. 정자와 난자를 만나서 세포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몸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손을 만들어내고 해서 유전자가 그 자손에게 전달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체는 뭐 당대도 살지만은 그 유전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그 유전적인 특징을 전달을 해줘요.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다 보면은 생물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죠. 환경에 알맞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물학 용어로 진화라. 진화란 말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생물은 변화한다.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가 유전자까지 변화가 되니까 모습이 막 달라지게, 자손에게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런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있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있고, 기관이 모여서 한 개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예, 그리고 이러한 생물체들은 한 개체가 개체로만 살 수가 없어요. 혼자 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자손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암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그 집단이 유지가 되려면 그 암수 한 쌍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종으로 구성된 생물의 집단, 이런 집단을 우리는 생물학 용어로, 생태적인 용어로 개체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체군을 영어로 population, 많이 들어본 말이죠. population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은 물론 개체군인데 우리가 흔히 population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사람의 집단을 우리는 popul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람의 종으로만, 호모 사피엔스로만 구성된 그런 집단을 우리는 인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도 동물에도 다 적용이 되어져요. 아마 해설사로 계신 분들 가서 자연을 설명할 때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한 종의 생물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개체군이다 그래요. 가령 클로바만 이렇게 모여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클로바 개체군 그렇게 말해야 돼요. 벼만 여러 개의 개체가 있잖아요. 한 종으로 벼 개체군이에요. 벼 포퓰레이션. 그리고 대장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균 포퓰레이션, 대장균 개체군, 이렇게 생태적으로는 말하게 됩니다. 한 종으로 구성된 생물의 집단, 한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런데 생물이 살아갈 때 보면은 한 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식물의 종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가령 토끼풀도 있고, 또 뭐 질갱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여러 종이 한 장소에서 여러 종이 같이 살고 있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 그 집단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생태학 하는 용어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용어예요. 군집. 개체군은 뭐라고 그랬죠? 한 종으로 구성만 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population, 개체군. 여러 종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군집이다 그래요. 군집.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새의 어떤 집단을 보게 될 때 한 종만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새의 개체군 그렇게 말해야 되고, 거기에 뭐 기러기도 있고 뭐 갈매기도 있고 뭐 여러 종이 같이 살고 있는 새의 집단이다 그러면 그건 군집이에요. 알겠습니까? 식물과 동물도 같이 있어도 군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생태학 용어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체군이란 말하고 군집이란 말을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생물이 살아갈 때 군집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군집이 살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군집이 살아갈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려면은 먹이도 필요하잖아요. 또 햇빛도 필요하잖아요. 물도 필요하잖아요. 이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조건, 햇빛이나 물이나 토양이나 온도나 바람이나 이런 조건이 그 생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데, 그것까지 같이 싸잡아서 말하려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군집이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생태계. 이것이 생태계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생태계에 대해 설명할 텐데, 생태계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군집과 환경, 그 다 합쳐가지고 태양이나 물이나 토양이나 이걸 다 합치면은 환경이 되잖아요. 군집과 환경을 합친 것, 이걸 우리는 생태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태계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해설하신 분도 생태계란 말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머릿속에 생태계란 말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만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새 생태계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그럴 때 이제 새가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한다 하면은 생태계예요.
바닷가에 나가서 생물을 볼 때 바닷속에 생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바다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분집입니까? 개체군입니까? 생태계입니까? 생태계. 그때 바다 생태계. 그게 정확한 이름이 됩니다. 논생태계. 논에도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 조건도 들어있고 숲도 마찬가지지요. 숲도 그냥 군집이 될 수도 있고 식물만 말하면 군집이에요. 식물이나 동물만 말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환경과 같이 말하려면은 그건 군집이 아니고 생태계. 그럴 때 우리는 생태계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란 말을 할 때는 항상 아 그것은 식물과 동물, 무생물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다 포함해서 말해야만 그것이 정확한 생태계란 말이 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뭐 방송을 들으니까 정치 생태계, 경제 생태계란 말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말은 생태계란 말을 뭐라고 말을 표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그냥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생태계가 서로 얽혀 있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 그때 생태계란 말을 했는데 생태계의 정식 명칭은 생물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치, 뭐 경제 여기도 막 생태계란 말을 쓰는데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를 보면은 생물이 살고 있는 이 전체를 우리는 생물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지구처럼 생명이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 그런 지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걸 발견하려고 지금 많이 애쓰고 있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우리는 생물권, 생물권에는 많은 생태계들이 바다도 생태계고 산림도 생태계고 또 숲도 생태계고 하천도 생태계고 늪지도 생태계고 갯골 생태계 그러면은 뭘 말할까요? 갯골에 있는 모든 생물과 거기에 환경, 그 습지, 예를 들면 갯벌이라든지 거기에 염분이라든지 그런 햇빛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갯골 생태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집, 개체군은 구별이 되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문강, 목과 속종 모든 종들이 한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종들이 모여가지고 또 조금 더 비슷한 종들 그룹이다 하면은 그걸 속이라고 그래요. 속. 가령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보게 되면은 가령 시가 있고 시가 모여서 도가 되고 도가 더 커지면은 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단위가 커지는 것처럼 종들이 있는데 아까 지구상에는 약 한 170만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종들도 한 종 한 종 기본이 되지만은 그런 비슷한 종들이 모여가지고 가까운 속이 있어요. 속이 있고 그 다음에 속들이 모여가지고 그 위 단계가 과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사람과, 잉어과, 또 사슴과, 토끼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과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과가 더 커지게 되면은 목이 있어요. 더 큰 단위가 목이 되고 목이 더 여러 개의 목이 모여서 클래스, 강이 되고 그리고 강이 모여가지고 파이라 문이 되고 문이 모여가지고 개가 되고 근데 크게 보면은 동물계, 식물계, 원생 생물계 개가 있는데 동물계에는 척추동물부터 무척추동물에 많은 문이 있어요. 원생 동물문, 해면 동물문, 자포 동물문, 또 원형 동물문, 또 절지 동물문, 또 이렇게 극피 동물문 이런 문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동물 개를 만들게 되고 그 개 밑에 문이 있고 문 밑에 강이 있고 사람을 아까 학명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죠. 그 호모 사피엔스가 사람의 종명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속명과 종명이 같이 붙게 되는데 사람도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그 성 하면은 김, 이름에 익수 이렇게 되면은 동물에도 이름을 붙일 때 앞에다는 성을 붙이는 것처럼 그 성에 해당하는 것이 속이에요. 속명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종명을 붙여요. 그래서 아까 사람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란 말이 학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호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영장류는 아니지만은 사람하고 가까운 원시인들이 있어요. 호모 이렉투스라든지 그러한 그 경우에는 호모 속에 같이 들어가 속 호모 속에 들어가게 되고 호모 속에 여러 개의 종이 들어 있고 그러한 속들이 모여가지고 과 사람 과에도 여러 그룹이 이 안에 들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과들이 모여서 가령 성성이라든지 침팬치라든지 이런 과들이 모여서 목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목을 영장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영장목. 그 다음에 강하게 되면은 가령 포유류 사람도 포유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포유류 강. 그리고 그 다음에 척삭 동물 문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게 동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무리가 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동물의 어류의 그 토감을 지금 여기 그림으로 표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온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6만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6만 년 전에 최초의 지구상에 나왔는데 원시인으로서 언제까지 원시인으로 살았냐 하면은 약 1만 2천 년 전, 지금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 살아갈 때 대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하면은 수렵 채취, 산에 있는 나무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것을 또 물고기나 그냥 있는 대로 잡아먹고 살았어요. 일정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6만 년 동안, 6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까지 그렇게 우리 인류의 호모 사피엔스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만 2천 년 전에 이러한 그 채취하는 수렵과 채취의 그런 그 문명을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약 1만 2천 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1700년대 중반 내지 1800년대까지는 정착해서 옮겨 다니지 않고 그전에는 유목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이나 또는 이렇게 열매나 또는 그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생활을 우리 인류는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만 2천 년 전부터 약 지금부터 1700년대 중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걸 지금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농사가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져서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재배하고 또 가축을 한 장소에서 이제 수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렇게 양을 기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식량을 얻어내고 음식을 얻어내고 모든 자원을 이용했던 그런 문화를 우리는 농경 사회라 농경 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농경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약 1800년대까지 길게는 1800년대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하기 시작하다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석탄이나 석유나 이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산업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산업의학혁명 시대라 이렇게 말해서 이때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되게 되고 또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또 사람의 모든 활동이 그좀더 편리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였냐면은 1950년대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시대 바로 전이 산업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빠르면은 1950년대에서부터 1970년, 여기 1970년생도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의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 혹은 세계화 시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부화 시대, 세계화 시대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문화 체계가 바꾸어져서 이제 전 세계가 동시에 통하게 되는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설이 발달하게 되고 또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정보화 시대라 또 세계화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또 조금 세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물학의 시대다 또는 환경의 세기다 이렇게도 2000년대부터 구분하면서 지금 환경 문제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보시면은 지구 하나에서 모든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얻어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렵 채취 문화를 시대를 거치게 되고 농업 혁명의 시대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2000년대 바로 전인 1800년대까지 바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여기 뭐 잘못 표현이 됐네요. 이 앞에 산업혁명이 앞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1800년대부터 여기에 지금 되지게 되고 1900년대부터는 여기 그리고 산업혁명 그런 시대가 진행되면서 지금 바로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정부화 시대 또 세계화 시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밑에 표시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약 BC 2000년대가 훨씬 지나면서 약 1800년대 가까이 오거나 이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크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지금 인구가 뭐 10억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진행되다가 1800년대 산업혁명이 되어지면서부터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10억, 20억 이런 단위로 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하게 되죠. 폭발하게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 증가가 멈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아직 정답을 못 내고 있어요. 못 내고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구가 이대로 증가가 된다 하면은 약 한 70억에서 80억까지는 갈 것이다. 이 지구가. 그리고 더 많이 되어진다면 10억까지도 100억까지도 갈 것이다. 아니면 120억까지도 갈 것이다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지구 하나에서 모든 자원이 여기서 다 끌어내야 되는데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지구는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먹이라든지 모든 물질이라든지 여기서 다 끌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 환경 문제가 없었어요. 환경 문제가 없다가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면서 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부터 또 편리하게 모든 일을 하게 하면서부터 자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빚을 지고 있죠. 자연을 다 버리고 자연을 이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인구의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죠.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그 개발 선진국하고 개발 도상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은 우리가 흔히 말한 OECD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나머지 국가는 전부 다 개발 도상국 개발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국가라고 그래서 개발 도상국이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인구 증가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데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양상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합치면은 전 세계는 이렇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환경 문제와 자원의 이용 문제 이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갈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회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를 말할 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가 그대로 존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전 세계가 다루었던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이 1972년에 처음으로 유엔 환경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지구가 앞으로 버텨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구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구 환경을,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972년 이때가 처음으로 세계 유엔 인간 환경 회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 이번에 리오 올림픽을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1992년 6월에 리우 환경회의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하게 돼요. 이 회의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회의는 처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큰 회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전 세계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과학자들, 시민단체가 다 모여서 지구 환경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기후변화 협약이 이때 나오게 돼요. 지구 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후변화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토 협약이라고 처음으로 이때 여기서 발의를 하게 되죠. 이게 환경 문제를 아주 전 세계가 심각하게 고민한 때가 바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나타났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방의제 20일, 의제 20일을 만들자.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의제 20일을 만들자. 그래서 그 의제 21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고 시민과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그런 안을 의제 21로 이때 만들어낸 거예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낸 것이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물의 종이다. 생물의 종에서 식량도 나오고 의약품도 나오고 모든 자원들이 식물 동식물에서 나오게 되는데 미생물에서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함부로 쓰고 있다. 이걸 그 나라에서 만들어낸 식물들은 그 나라에서 보호를 하고 지키자 하는 그런 협약이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환경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멸종 위기종을 막자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고 뭐 국립공원을 만들고 모든 보호시설을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지구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정말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 여기 이 말을 한번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여기에 보면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UN에서 내세우는 그 캐치프레이스 슬로건이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발전을 하되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더 줄이게 되면 뭐냐 하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 이게 지금 가장 큰 주제가 됩니다.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우리 인류가 멸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만 그런 조건에서만 개발을 해야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개발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다 제재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나라에서 지금 이걸 잘 지켜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이 말을 우리 환경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늘 머릿속에 두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이 말이 매우 환경 문제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거기에 나쁜 점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오염의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의 문제라든지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나쁜 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들은 가장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인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OECD국 선진국은 인구가 지금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개발 도상국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토탈하면은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자원을 많이 이용을 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구 자원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빈곤, 부자가 많이 뭐 자원을 쓰게 되는데 가난해지면은 그냥 환경 문제 관계없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북한이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빈곤해지도 역시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물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제품이 만들어져 나올 때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너무나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막 만드는 포장지를 막 과대 포장한다든지 하는 것도 환경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연이 뭔가 환경이 뭔가 자연환경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은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그런 그 생활습관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 지구의 그 마지막 위기를 이걸 극복해내느냐 못해내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사람의 그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래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빨리 인식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노력해 간다 보면은 지자체부터 또 어느 지역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은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다 공동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은 환경을 지구를 좀 보존할 수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자 하는 문제가 환경부라든지 UN 인간 환경회의 UN에서 하는 그런 방침이 바로 여기에 딸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생태계를 말했지만 생태계의 핵심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